샬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25절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4장에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본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절 말씀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이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라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할지라. 7절에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방인의 구원과 불순종하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서 소개하기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꺾임을 당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돌 감람나무 같았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여러분 접붙임이 받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꺾이고 찢김을 받기 전에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심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10절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범죄하여 버림을 받아도 그 중에서도 아주 버림을 받지 아니할 여러분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치 않고 보호를 받아서 그들의 산업지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적은 무리 남은 자에게 대하여 나를 찾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구원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다 구원받고 아무나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열매를 맺어내야 되고 또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축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소수자들이 여러분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몇 명이라고 단정을 짓거나 자기들만이 축복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결코 또한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면 신앙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참 신바람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여기저기서 축복의 여러분 환경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아 휴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은 한계가 오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 연단과 또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여러분 순간순간 씹은 초마다 신바람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여러분 교통이 깊어지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득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앓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야,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남은 자의 축복 대신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부를 때의 대답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의 갓과 무늬는 각기 행복의 신과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이같이 불신앙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인하여 살육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충실하였던 남은 자의 축복에 비교해 볼 때 저희는 줄이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슬픔과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저주의 기념이 되고 살육으로서 그들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릴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급하게 알게 모르게 점치는 자를 찾아가고 미신을 믿는 자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겉모습, 즉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내면, 즉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들 자부하고 또한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 컨셉 속에는 수많은 우상의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상을 하나도 섬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탐심은 선한 탐심이 있고 악한 탐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면은 육적인 탐심이 있고 영적인 탐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적인 탐심은 우리가 금할지라도 영적인 탐심은 마음껏 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얻어 타고 강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출발했던 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세 명이 모여서 그 세 명의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아예 운전을 맡았던 사람이 그 운전대 그 위에 그 백미러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세요. 아, 이러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안전운전이 되느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도 바로 우리는 우상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운전대 아래 손을 모아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강릉까지 가게 됩니다. 오며 가는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뒷전이고 그 십자가를 입을 맞추면서 안전운전 해달라. 과연 우상의 개념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우상의 흔적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이 와 있거나 어떤 지식이 와 있거나 지혜가 와 있거나 삶의 경험이 와 있거나 그 위에 어떤 것이 내 삶의 선행적 여러분 중심에 있다라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함 그 중심 선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또한 거하겠고 포도원을 지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 다음에 메시아 시대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시대가 아주 변동될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포로 시대와 환난의 때는 일소되고 즐거운 새 희망, 새 시대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할 나위 없이 밝히 임할 것이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두운 땅에 밝은 빛과 새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면 분명 재림도 안 하시겠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날까지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고 1500년이란 동안 하나님은 장구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모적, 여러 부분 사건 모습으로 또 사람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또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림받는 이 휴거와 또한 여러분 마지막 무기띠에서 벌어질 여러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500년 동안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상과 예표와 또한 이 사건들이 다 거의 다
이 몇 가지만 놔두고 다 성취가 되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 여러분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여러분 시편 22편과 마태복음 27장을 비교하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22편 첫절에 1절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한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겉옷을 뺏어서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심포도를 먹음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부한 것도 그대로 여러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그대로 다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과 휴거 등등 이런 것들도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지구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 비추어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휴거됩니다. 또한 주님 품에 안깁니다. 또한 상급을 받습니다. 또한 영생을 영위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 쓸모도 없던 돌감나무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하여 그 진약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감나무였던 유대인들이 자긍하고 교만하여 죄를 범하고 그래서 꺾임을 당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침받은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과 또한 진심으로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